오케이? 저대로? 아, 그니까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 준성아 정해주십시오. 오케이. 명호 직접으로 키면 오케이. 좋아요. 내 거야. 형, 이건 형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현진이가 결정하는 거야. 아니야, 현진이 이미 결정했어. 나도 알아. 나랑 나한테 붙어있잖아, 지금 보이시. 형, 지금 보이시. 무력으로, 살아간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 오케이, 저부터. 오케이. 이 노래 그 첫날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슬픈 노래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든 노래였고요. 정말 이렇게 오늘처럼 정말 평생에 못 잊을 기억들을 저희가 많이 쌓아가고 있네요. 저희가 7년차입니다. 네, 7년차. 마이 7년차라고 하죠. 근데 저희한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스트레이키즈잖아요. 그리고 스테이가 있는데 저희가 어딜 갑니까? 그래서 이런 순간들을 계속 누리고 싶어요. 평생 평생 누리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고 스테이한테도 그런 행복을 계속 들려드리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있는 한 저희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이 이렇게 후딱 지나갈지 정말 몰랐어요. 진짜 오늘 첫째 날이라고 해도 아, 제 몸이 말해주고 있긴 하지만 네, 3일째가 이렇게 빨리 가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팬미팅이나 그런 저희의 무대와 저희가 가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건가요? 네!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름이 스테이잖아요. 항상 입각을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아 깜빡할 뻔했네요. 오늘 저희 어머니의 생신이십니다. 와,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참 받았죠. 제가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제가 연습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랑 주시고 한 이 모든 복을 예쁘게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말 정말 열심히 하고 멋진 현진이로 더 성장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씩 마주치다 보면 참 여러분들 눈에서 많은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데 뭐랄까 더 예쁨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그런 현진이가 더 되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더 노력해야 돼. 제가 더 잘하고 네, 멋진 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번 팬미팅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했던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쳐다봐 주는 것만으로도 전부 다 이렇게 그때 동안 연습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빛을 이루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행복할 거고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째 마지막이네요. 근데 뭔가 아쉽긴 해도 슬프진 않아요. 오늘을 계기로 약간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다음 무대를 위해 오늘을 발판 삼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 지내온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길 뭐랄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긴 하지만 그 아쉬운 마음보다는 이 3일 동안 행복했고 뿌듯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남몰래 약간 재미를 조금 즐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스키지기가 얘기해도 된다 그랬어. 스키주 리빗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저희 그 남친 잘 찍어주시나 그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게 3일 동안 혼자 남몰래 리빗 괴롭히면서 여러분 저 리빗 괴롭히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리빗 괴롭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리빗은 얼마나 귀여운데 좀 그 안에 있던 게 좀 친구라는 게 안에 있고요 오늘 좀 아무쪼록 되게 재밌게 즐겼던 콘서트인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그렇게 재밌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뭐요? 콘서트가 아니고 팬미팅 콘서트라고 했나요? 네 콘서트는 또 준비가 됐죠 아 그렇죠 팬미팅 예.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재밌게 보냈던 것 같고 다음에도 여기 있던 그 사람들 그대로 다 와서 더 좋은 모델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많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느낌은 와 뭐 이게 가능한 건가 라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눈 돌리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매번 성장하는 저희를 꾸준히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땠어요? 아, 정말 오늘 이렇게 콘서트 아니 팬미팅 그 스키즈 매직 스쿨 이렇게 네 번째 팬미팅을 하게 돼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이 위에서부터 저희가 이렇게 많은 뒤에 계신 스테이분들 인사하고 많은 사랑 받으면서 정말 너무 아직까지도 신기하고 볼수록 더 약간 심쿵스럽다 약간 심쿵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되게 설레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멀리서까지 여기까지 와서 또 많은 사랑을 표현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스테이 늘 항상 멀리서 지켜봐 주고 계신다는 것도 너무 늘 항상 감사하고 정말 오늘도 너무 재밌게 그리고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뭉클해지네 오늘도 이렇게 비욘드 라이브 팬분들도 우리 스테이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멀리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재밌게 챙겨봐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이렇게 많은 스테이한테 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멤버들 한 명씩 다 정말 이번에 우리 스테이한테 꼭 이렇게 받은 큰 선물 받아서 꼭 두 배 더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은 크게 있어서 그래서 올해 많은 선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스테이 올해 함께해요. 우리 스테이 사랑합니다. 오늘 3일째 마지막 팬미팅도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팬미팅 이렇게 안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최근 요 근래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